大家好，我们是 AB。 大家好，我是 초롱。 네, 처음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AB 그리더 초롱입니다. 大家好，我是 은디. 반갑습니다. 저는 네 에이핑크의 메인 보컬 정은지입니다.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딜레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大家好，我是 샤롱. 见到你们我很高兴. 네, 오빠 시청자분들 많이 에이핑크 신곡도 사랑해주시고 다음에는 저희가 촬영하고 출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大家好，我是波米. 네, 오빠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에이핑크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大家好，我是金南珠. 네, 오빠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희 에이핑크 딜레마 드디어 컴백했어요.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 호는요, 딜레마의 두 가지 구성을 의미하는 뿔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함께 두 가지의 뿔 사이로 빠져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총 11곡이 수록된 이번 스페셜 앨범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타이틀곡 딜레마는요, 끝나버린 사랑인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그만둬야 하는 마음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심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딜레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간단하게 앉아서 살짝 보여드리자면, 네.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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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마. 예. 못 오가도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포인트 안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거의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가서 멤버들이랑 같이 하루를 보냈는데 전 그게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여행 간 것도 언젠가 공개되면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위 하면 콘서트 해야죠. 우와! 좋다! 상상만 해도 근데 눈물. 우와, 우와! 근데 진짜 1위를 하고 나면 콘서트 해야 돼, 우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좋은데? 상상만 네. 해도 눈물 난다. 1위 하면 콘서트 하자. 우리 1위 하면은 신고 있던 신발을 손에 끼고서 딜레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때? 다들 어때? 뭔들? 그래요, 뭔들. 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머리 쓰고도 할 수 있어요. 그정도 지금 팩이 아니니까? 그럼요, 그럼요. 입으로 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영이 입으로 물고. 입으로 물고 하겠습니다. 서로의 첫인상? 이거는 우리 막내가 한 명씩 짚어주세요. 일단은 롱언니는 굉장히 청순했어요. 그리고 말이 많이 없었고 늘 트레이닝복 한 쪽으로 걷어 올려가지고 연습 춤을 췄던 기억이 나고 힙합. 보미 언니는 일단은 과자가 늘 많이 갖고 왔어. 언니가 슈퍼를 아버님이 하셔가지고 과자를 많이 들고 다녔고 그리고 되게 과묵했던 것 같아요. 첫인상이. 그리고 은지 언니는 부산에서 올라오자마자 만났는데 돌청바지. 돌청바지에 조끼를 흰색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까만 조끼. 까만 조끼였나요? 패딩 조끼. 굉장히 네. 순박하고 사투리를 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남주 언니는 네.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줄줄 깨고 있었고요. 맨날 꼬리빗을 들고 다니면서 그 교복을 입고 앞머리를 빗었습니다. 귀여워. 초롱언니만 눈썹 정리하고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 했잖아요.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덤드럼 추는 거 밖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건 뭐야? 어디 나와? 아니 아 갈매기 눈썹 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1도 없어. 하나 둘 셋. 잠깐만 1도 없어 뭐야.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진짜 내 제스처에다가 이거 할 것 같은데 나 이거 한 거다. 근데 너 같은 제스처 아니 저 지금 마이크 때문에 약간 좀 동작이 시원찮네요. 오케이. 이거 완성하자 공동제 할게요. 리멤버 하나 둘 셋. 와 내 뒤에서 봤거든? 응. 다 똑같이 또 완벽해. 다음 갈게요. 하나, 둘, 셋. 다 입 벌렸어? 나 하나도 아, 나 입 벌렸어. 입 벌렸어. 나 벌려. 입까지 입도 벌려야 돼. 돼요. 하나, 둘, 셋. 아니, 나 이렇게 좀 네, 오케이. 초롱 언니 제 초롱 언니랑 저랑 자꾸 한 박자 늦어요. 와, 이거 미쳤다. 아, 롱 언니 미스터치잖아요. Of in love. 와, 와, 와 초롱 언니가 미스터치였네. 안 맞네. Of in love. Love. Of in love. 어? Love in love. 아니, L O 뭐? 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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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그 말고 저는 틀렸습니다. 서운 아 근데 이거 그 1도 없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지 아, 친구들아. 아버님이 신나는데 아니에요? 아니 공기를 이쪽으로 하고 손은 이거잖아. 이러죠 언니. 마지막 노노노 하지만 이쪽에 아니 저쪽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언니 테스트예요 근데 그쪽이네? 어, 이쪽인데?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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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나라 가시죠.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와 나 솔직히 내심 이걸 나오면 어쩌지라는 생각했어. 아, 아 그러네. 우와 이거 쉽지 않다. 맞아. 부비부 하나 둘 셋. 아 그 뭐야? 와 뽕은 다시 한번 해봐요. 와 마이 마이 하나 둘 셋. 합기도. 합기도 정답. 정답 합기도. 자 하나 둘 셋. 벌써 우리끼리해. 4월 19일 하나 둘 셋 그 와중에 야 유시리스 하나 둘 셋 그거 할 줄 알고 싶은 거야. 에이핑크 컴백을 많이 기다려준 우리 대만 판다분들 멀리 떨어져 있고 시국이 많이 혼란스러워서 속상한 일도 많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에이핑크 컴백하니까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요. 저희 앨범 쭉 들으면서 많이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고요. 기회가 되는 그날 언젠가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